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최대성. 자, 지금 꿈을 찾아 방황하시는 분, 꿈이 있어도 도전을 망설이는 분, 자,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이다처럼 뻥 뚫어줄 발칙한 뮤지컬 레드북의 러블리한 배우 민경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상큼하고 여전히 러블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경아 씨가 3년 전에 뮤지컬 그 렌트 맞습니다. 그때 홍보차 나오시고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네. 3년이면 사실 되게 오래인데 그냥 또 3년 뭐, 만에 뵙는데도 네. 계속 TV에서 봐서 그런지 예. 익숙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예 그냥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 네. 자 네. 그럼 먼저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카메라 보시면서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뮤지컬 레드북에서 안나 역을 맡은 민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그 문보영 씨가 진주 씨도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진주 씨가 도로 상황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도로 상황이면 도로 상황 좋은데 그 내비를 잘못 찍으셔가지고 매니저님께서 예. 습관적으로 바로 예. 일산으로 가셨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끝날 때까지 오실 수 있으면 네,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와야 합니다. 도로 상황은 뭐 딱히 나쁜 건 없기 때문에 네.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예. 삶이 안 나갔네요. 예, 그래서 그냥 하여튼 편안히 안전운전. 네. 사실 막 급하게 와도 5분 차이? 5분도 맞지. 아니에요. 1, 2분 차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진희 씨가 경화 배우님 오늘 청청 패션 너무 상큼한데요. 봄처녀 같아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좀 신경 쓰고 오신 거.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예. 꾸민 것 같은데 꾸미지 않은 그런 편안하고 라디오니까. 네네. 네. 그래요. 아주 근데 너무 상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거 뭐 나중에 뭐 남자친구 만날 때 입어도 참 좋으시겠습니다. 네. 아주 날씨가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지은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혹시 보이세요? 네. 안 보이죠? 예, 네. 제가 할게요. 뮤지컬 레드북을 뮤지컬 덕후 친구한테 추천받았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파타에 나오신다니 배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드북이 지금 한참 공연 중인 뮤지컬 네. 3월 14일부터 대학로에서 공연 중이죠? 네. 5월 네.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레드북은 뭐 워낙 유명하죠. 2018년 초연부터 지금까지 3연이 공연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한국 창작 뮤지컬. 네. 지금 박진주 언니가 전화가 오셨는데. 네. 뭐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예예예. 예, 예.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진주씨. 네. 예.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의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자연스럽게 일산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세상에, 수 있어. 진짜. 너무 그럴 수 있지.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보이는 라디오니까 제가 가자마자 무릎이 보이게 바로 무릎을 꺾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어디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18분 도착으로 뜨거든요. 바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와서. 아, 18분 도착. 네. 그럼 괜찮다. 하여튼 너무 급하게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진주 씨. 그럼 천천히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와서 또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막 또 헐레벌떡하고 노래 못한단 말이야. 웃겨. 목이 콱 막혔어요. 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예. 끊겠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그 스피커폰을 했는데 좋네요, 음질. 괜찮죠? 예. 네. 최신 폰이기 때문에. 오, 그래, 그래.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듣고 계십니다. 아, 지금 이제 뮤지컬 레드백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구성부터 넘버 캐릭터까지 3박자가 훌륭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사랑받은 극이라고 이렇게 평이 있는데 네. 이미 보신 분들 많겠지만 어떤 극인지 좀 설명, 소개해 주세요. 저희 극은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예. 그때는. 그래서 편견과 비난에 안나라는 인물이 맞서 싸우면서 진짜 네. 나를 찾아가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나를 찾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경이 신사의 나라 영국. 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성에게 가장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에 약혼자에게 첫 경험을 고백했다가 차였어요. 대차게. 바로 파혼당하고. 네. 예. 도시로 건너온 여인 안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화 씨도 그렇고 지금 진주 씨도 그렇고 똑같이 안나 역할. 네. 와, 또 다른. 안녕하세요. 네. 안나라고 합니다. 이 대사가 정말 네. 많이 나와요. 아, 거기에. 네. 그 안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데 슬픈 생각이 들 때마다 야한 상상을 하는 아주 발칙하고 솔직한 여성인데.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민경아 씨는 슬픈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아하, 맛있는 이따가 거. 삼겹살에 이렇게 해서 마늘장 같이 올려갖고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줄 아네. 그런 먹을 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슬플 때. 네. 우울하고 슬플 때 이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네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야한 상상은? 야한 상상이요? 예. 뭐 여기 극 중에서 안나는 야한 상상을 하잖아요. 그쵸. 예. 안나가 되기 위해서 야한 상상을 해보기도 해봤어요. 오로지 안나 때문에. 나는 이거 읽으면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저는 울컥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왜 무슨 시상식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하고 그럴 때 괜히 울컥할 때 이런 생각하면 빨리 없어지겠네. 아. 예. 왜냐면 울컥하고 그럴 때 되게 좀 바보 같아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수상소감 얘기해야 되는데 막 혼자 막 다른 사람 아무렇지 않네 혼자. 그동안 함께 해주시. 그때 그런 생각을. 이럴 때 얼른. 다른 생각으로.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이 캐릭터, 안나의 캐릭터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매력은 네, 안나가 진짜 솔직해요. 솔직함을 이길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또 맞는 말만 탁 하거든요. 없는 얘기도 아니고. 네. 정말 솔직한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 본인과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예요? 정말 많이 맞닿아 있어요. 예. 저도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사를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레드북에 지금 이제 우리 안나 역의 경화 씨가 나오셨는데 올해 레드북의 안나 역은 박진주 씨, 민경화 씨 그리고 옥주현 씨가 네, 맡았어요. 맞습니다. 옥주현 씨는 뮤지컬 쪽에서 정말 실력 있는 배우인데 옥주현 씨 안나는 어땠어요? 본인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다 각자의 매력들이 묻어나 그렇죠. 있더라고요. 또 주연 언니 보면 되게 파워풀하시잖아요. 또 주연 언니의 안나는 또 굉장히 더 자유분방한 느낌이었어요. 카리스마가 있겠지. 네,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런을 봤을 때도. 네, 예. 저럴 수도 있겠다. 행동 하나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화끈하고 예.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화 씨 안나는 더 러블리하고 뭐 러블리는 셋 다 러블리는 조금씩 장착은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말괄량이 그 좀 약간 어디로 튈 수 럭비공 같은 어디로 네. 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약간 괴짜 같은 예측불허해 괴짜 같은 모습이 살짝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주 씨가 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주 씨의 안나는 어때요? 진주 언니 안나는 진짜 처음에는 언니랑 대본 리딩했을 때 정말 언니도 너무 신기한 호흡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약간 몇 번 더 꽈서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더 심하게 와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네. 연기적으로도 언니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진주 언니는 되게 약간 뻔뻔하면서 또 그 진짜 진주 언니가 갖고 있는 그런
뻔뻔함이 또 있는 것 그래, 같아요. 그래, 그 진주 씨가 약간 뻔뻔함이 이제 연기할 때 왜 그 뭐 따끔이라든지 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진 매 그런 직업인들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네, 네, 너무 잘해요. 그래, 그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찰떡입니다.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최서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최서연, 어머, 왜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이 똑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레드북 팬이라 박진주, 민경아 그리고 옥주연님의 안나를 전부 관람했습니다. 진주님의 안나가 러블리 그 자체라면 경아님의 안나는 순수 청순 이런 느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오, 네. 그렇구나. 그 끝에 흘리시면 안 돼요. 최서연 씨가 다 한자 한자 쓰신 거라 느낌이더라고요. 느낌표까지 네, 써주셨습니다. 본인 칭찬 나왔다고 그냥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다. 그 진주님의 안나는 러블리, 우리 경화님의 안나는 순수, 그리고 청순이 들어가네. 청순. 이번에 청순이 좀 있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나를 보면 와 저걸 저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저 부분에 이런 것처럼 서로 자극이 되고 너무 자극이 예. 됐어요. 그러니까 레드북을 좋아하시면 진짜 세 분의 안나를 다 보고 싶겠네요. 그쵸? 다 봐야 되고 정말 다릅니다. 또 그렇네요. 정말 다르겠죠. 네, 네. 유아름 씨가 경아님, 저는 배우님을 오늘 라디오에서 처음 뵙는데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직접 공연 보러 가서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잘한 뮤지컬 배우는 약간 지금 경아 씨 톤 같아요. 목소리들이 좋고 발음이 정확하면서 그런 좀 울림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할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물론 뭐 경아 씨 노래 저는 너무나 알지만 이 제니 씨가 네 저는 민경아님이 부르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넘버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고음이 쫙 뻗어 나가는데 공연장 지붕 뚫리는 줄자 그렇다면 안 들어볼 수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온몸에 전율이 돋았던 뮤지컬 레드북의 넘버 민경아 배우가 부르는 지금 우리 이재니 씨가 말하는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양하나 조감독님이 반주를 해주실 텐데 우리 양하나 조감독님도 미모가 네. 장난 아니시네요. 장난 아닙니다. 러블리함이 아주 장착되셨네. 너무 예뻐요. 눈이랑 예, 아니 그러면 안나를 맞추셔도 될 것 같은데. 오,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되셨어요?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좀 라이브가 좀 부당하지만. 그쵸, 네.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지붕 뚫리는 줄 알았다는, 네.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자, 우리 민경아 배우님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난 늘 궁금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늘 기다렸어 날 이해해줄 알아봐줄 한 사람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되물어봤어 나를 믿을 수 없어 애써 모른 척했어 혼자 자신이 없어 계속 외면해왔어 나를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금
레드북의 넘버 민경아 배우가 부르는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라이브를 듣고 오셨습니다. 와 고아라님이 뭐야 뭐야 말할 땐 귀엽고 통통 튀더니 첫 소절부터 이러면 반칙이죠. 감사합니다. 오. 엄청 떨렸어요. 아니 우리 민경아 씨를 뭐 워낙 알았지만 와 또 이렇게 정색하고 들으니까 와 3322님이 와 어른들이 말하던 옥구슬이 굴러간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군요. 오늘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가 막네 막. 참 의진 씨가 예. 경화 씨 음색 깨끗하네요. 미세먼지 하나 안 먹은 목소리네요. 목소리 좋네요. 피아노 연주 왜 이리 잘하시는지 조 감독님도 최고 프로들이시다. 아 뭐 완벽한 프로시죠. 근데 미세먼지 하나 안 먹은 목소리는 아무래도 이제. 삼겹살에 예 장아찌 올려서 먹고 네, 그러니까 고추장 찍어 예. 드셔야 돼요. 어 진짜 목소리가 너무 음색이 맑으네요. 감사합니다. 한지윤 씨가 이거 진짜 현장에서 보면 저항 없이 눈물 줄줄 나오더라고요. 예, 막 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 주옥 같아요. 가슴에 정말. 와닿네요. 어 서예순 씨가 뚫어라 지붕 최파타 지붕 뚫렸나요? 지붕 수리 부탁드려요. 아 지붕이 근데 너무 곱게 뚫려서 아니 곱게 뚫려서 뭐 수리는 필요 없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0418님이 오, 이 자리에서 라이브를 유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 오늘 들어보고 경아님 버전이랑 진주님 버전 중 골라서 레드북 꼭 보러 갈게요. 꼭 보러 오세요. 정말 그 어떤 표어로 보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뭐 이제 그 뭐 상대역 남자 배우도 뭐 다 너무 매력이 너무 달라서 사실 저희 공연 다 보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는 라디오를 많이 보고 계셔서 경아 씨 닮은 꼴 연예인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래 여성애 씨가 오 민경아 배우님 박소혜 씨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이 얘기 들었어요?
한 번 들어봤습니다. 오늘로는 이제 두 번. 네, 두 번. 다 어람 씨가 레드벨벳 슬기 닮았어요. 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김지영 씨가 네. 오마이걸 승희도 닮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이제 이렇게 닮은 꼴을 보내주시는 이 와중에 네. 네. 우리 네 진주 씨가 무릎으로 어머 예 마이크 앞으로 서세요. 아, 예. 네. 아니 너무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 제가 오랫동안 DJ 했지만 이런 일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한 세 번째. 앞에 두 분이 계셨군요. 두 분은 기억도 안 나요. 예? 지금. 아니 근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예. 아, 네. 자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지고요. 레드북에서 안나를 맡고 있고요. 사실 저희 오늘 경아 씨랑 이제 여기 온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예. 어제 한 시간 정도 영상 통화하면서 예. 뭐 입을 건지 네, 뭐 입을 건지도 맞추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 망쳤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망친 건 아닌데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 지장이 있었는데 우리 네. 또 아, 경아 씨랑도 얘기 많이 하기가 네. 좋았는데 네. 시간 되면 막 매니저님도 같이 좀 무릎을 꿇고 지금 주차를 하느라 못 올랐는데 제가 얼굴 보이면 바로 같이 그랬구나. 그래. 아니 왜 일산으로 갔대? 그러니까. 일산은 좀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가시나봐요. 매주 일산을 가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또 일산으로 예. 가서 저도 아무 저항 없이 그럴 수가 있다? 못 풀면서 갔는데 아이고 고요해서 정진욱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박진주님 무릎 꿇는 모습 보았습니다. 야 아까 살짝 꿇으셨는데 저는 사실 계속 네. 계속 꿇고 있을 아니,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약속을 예. 진짜 잘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래. 네. 의자 위에서 무릎 꿇으니까 잘 보이네요. 그리고 시청자 네. 여러분, 아니, 청취자 여러분과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이라 노래가 제가 정말 어려운데 저 그거 부를 때 옆에서 눈물 흘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아무도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또 되게 어려운 노래라서 이렇게 먼저 하기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너무 맑게 잘했어요. 보면서 왔어요. 예. 함께하면서 왔어요. 3030님이 진주님 라이브 가능하세요 하셨는데 네 오자마자 해야죠. 너무, 네, 네. 어머 뭐, 가능해요? 너무 목이 턱 막혔는데요. 네. 뭐든 시키시면 뭐라도 해야 되나 지금은 아니죠. 이따 4부에 이제 네. 그동안 광고도 나가고 이랬는데 네. 예, 우리 진주님 아, 좀 목도 좀 푸시고 네. 아이, 그래도 이렇게 네, 잘 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주 씨는 그때 네. 이제 우리가 질퇴화신 끝나고 네. 배선 씨랑 같이 오시고 7년 만이에요. 정말 와. 시간이 폭포처럼 지나갔네요. 어, 그때 진짜. 머리가 짧았는데 7년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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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었어요. 아니에요. 너무 네. 어, 더 예뻐졌는데 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하나 씨가 네. 진주님 등장부터 안나 그 자체예요. 통통 튀고 지각한 것도 캐릭터에 과몰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 씨가 이제 레드북에서 또 다른 안나를 맡고 있는데 네네. 어떤 안나요? 우리 진주가 표현하는 안나는? 저의 안나는 네. 어, 사실 안, 어,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재미있게 많이 보시기 예. 때문에 혹시 그 안나라는 캐릭터에 너무 제가 투영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면서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갔는데 다들 그러지 말으라고 꼴보기 싫다고 하셔서 네, 있는 그대로 저의 모습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한 안나인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네. 끝으로 네. 예, 그 주사 도는 간호사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네. 할게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 아 지금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예, 예. 아 네. 자 좀 따끔해요. 따끔. 자 우리 4부에서는 네. 어, 우리 진주 씨 라이브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자 민경아 배우가 부른 뮤지컬 알라딘 OST 스피치리스 음원으로 듣고요. 4부 준비할게요. 제스민. 무거운 법과 규칙들이 날 족쇄처럼 올가매네. 자리를 지켜 목소리에 내지만 이젠 난 참을 수 없어. 화저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와.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뮤지컬 레드북에 통통 튀는 러블리한 두 명의 안나, 박진주, 민경훈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비가 새로운 마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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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우리 매니저님은 들어오셨나요? 아니, 혹시 궁금, 원섭이 밖에 있나요? 괜히 궁금해서 엉뚱하셔서.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김현희 씨가 네. 뭐라고 하셨어요? 경아 씨, 스피치레스 너무 좋아하는데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음원 녹음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깊어지고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요? 더 깊어지고 힘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그때, 많이 그때는 제가 예. 좀 약간 그 스피치레스 녹음할 때만 해도 이 소리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소절 해보실 수 있으세요? 난 지지 않아 내 입을 막아도 두려워 떨지 않아 난 절대 침묵하지 않아 소리의 메커니즘이 예. 확실히 아니 저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뮤지컬 안 하면 뭘 할까? 뭘 했을까? 그냥 밖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니 진짜 너무 다르다. 정말 저 이 레드북 예. 하면서 정말 경아 씨한테 많이 물어봤고 예. 많이 배웠어요. 노래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없었다 아니에요, 안 계셨다면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진짜 궁금해서 몇 살 때부터 난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 벌써 어렸을 때부터 아닐까? 저 어렸을 때 사실 동요대회부터 했는데 엄마가 예쁜 말, 고운 말, 예쁜 것만 듣고 말을 해라 이래갖고 동요를 시키셨는데 거기서 이제 재능이 네. 조금 발견이 되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즐겨 불렀던 동요 한 소절 왜 그런 것들은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 맞아요. 맞아요.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얄무김치 밥 말아 먹고 네? 동요가 다르구나. 한창으로 했던 건데 예, 예. 그 대부분이었어요. 예. 열무김치 밥 말아 먹고 이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예. 어릴 때부터 먹는 걸 진짜 좋아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동요가 예를 들어서 뭐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요즘은 막 또 저런 식의 다양하네요. 열무김치 밥 말아 먹고 이런 거 했던 막 김치 막 먹고 막 예. 그 노래가 네. 지금 저희만 귀가 아픈가요? 열무김치 예. 노래가? 세 명에서 열무김치를 한 번에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열무김치 아, 그 네. 부분이 참 아직도 네. 기억에 네. 남아요. 와, 정말 타고났네요. 네. 안병영 씨가 진주 씨 오늘 볼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저 라디오 보려고 오전에 휴식 없이 일하고 사장님께 지금 30분 쉰다고 얘기하고 보라 봅니다. 저의 이상형 진주 씨 화이팅! 와 너무 감사해요. 봐주시려고 진짜 열심히. 오전에 휴식 없이 네. 일하셨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작권 예지 씨가 네. 아니 진주 배우님 요즘 뮤지컬 하랴 주주 시크릿으로 활동하랴 너무 바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너무 바쁜데 근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없는 걸 쥐어 짜내서 계속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매니저가 뭐 그냥 습관적으로 일상을 갈 수 있죠. 우리 진주 씨가 이제 WSG 워너비이어서 이미주 씨랑 함께하는 네. 프로젝트 그룹 주주 시크릿으로 데뷔하셔서 네. 음악 방송까지 맞아요. 하고 네. 진짜 쉬는 날이 거의 없죠. 네. 전 이미지 씨도 엄청 팬이에요. 네. 예, 예. 너무 좋은 친구예요. 정말 착하고. 예. 네. 자, 이시라님이 경화 배우님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보면서 뮤지컬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들었어요. 그럼 배우님을 꿈꾸게 한 뮤지컬은 어떤 극이었나요? 어떤 넘버를 듣고 뮤지컬 배우를 꿈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캣츠 보고 예. 예, 우선 되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인터미션 때 그 고양이들이 안 들어갔고 예. 객석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하는데 진짜 고양이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셨나요? 아니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마음이 급해서. 네, 그래갖고 네. 그걸 보면서 저렇게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드라마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엄마 친구들 오면은 아줌마 이 드라마 봤어요? 이러면 안 봤다 그러면 1화부터 10화까지 내가 남자 주인공도 되고 여자 주인공도 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남달랐고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좋은데 노래도 할 수 있고 춤까지 출 수 있는 게 있구나 싶어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아 난 저거 해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우리 진주 씨는 네. 언제부터 아 나 연기를 해야 되겠다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 이런 거 왜 어린 나이에도 자각을 하잖아요. 네. 예.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똑똑한 편이 아니어서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가는 아이는 아니었고 그냥 쭉 살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제가 가장 흥미있어 하는 게 그냥 이쪽 뭔가를 표현해내는 건데 이걸 표현하는 것 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 밀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는 아니셨죠? 뮤지컬 전공이었긴 했는데 그래요? 네. 아니라고 써있지? 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우리 그때 질투야 신에서 엔딩 신에서 네. 그때 배혜선 씨랑 조정석 씨랑 축가. 다 축가하면서 노래 불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너무 놀랐어 나는 몰랐으니까 네. 뭐 저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막 춤도 그냥 춤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엣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막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더라고. 네. 배혜선 씨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아, 배혜선 선생님도 진짜 조정석 씨도 정말 네. 그렇고 그래서 그때 질투의 신이 엄청 사실 그때 질투의 화신으로 인해서 예. 또 한 번 써니 이후로 또 크게 사랑받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정말 감사한 작품이죠. 그래 우리 신주가 써니가 있었네. 써니가 잊어버렸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 그래 써니. 백지연 씨가 네. 극중 안나는 브라운을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사랑에 거침없는 직진녀 성격이던데 두 분도 사랑에 빠지면 무조건 올인 직진하는 편인가요? 그래 알고 싶다. 네.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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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어때? 그럼 서로 막 얘기해 주자. 네.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들이대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네. 그냥 코부터 들이대. 아 들이대 진주는? 사실 저희 둘 다 성격이 정말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제가 좀 일찍 도착했으면 저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해줘요. 너무 마음이 네. 급하네요. 저. 아니 근데 아 둘 다 들이대요? 들이댄다기보다 그냥 숨기지 않고 어필을 하잖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좀 못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못 숨기는데 승리로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예. 제 입으로 제가 100%구나 100% 어떠세요? 진주는 백발 백중이라고 해야 되나? 진주는 네. 어, 아프세요? 진주도 100%네 저도 저한테 은근, 그랬어요. 네, 은근히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야. 야, 너 만약에 네가 마음에 들면 꼬시면 너 어떻게 너 100% 넘어가? 난 넘어가게 해줄 수 있어. 경하 갖고 제가 그렇게 예.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경하 씨도 언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네 다요. 예. 솔직히 지금도 마음만 먹어. 네. 그래 아니 근데 그냥 대부분 이제 저런 자신감으로 쭉 살다가 네. 이제 제대로 이제 한번 이제 그게 안 되면 각자 또 크게 되었더라고요. 많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니 된 거는 왜 거기에 안 넣어요? 그거는 이제 이루어졌다가 너무 급하게 이루어져도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각자 배우고 각자 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네. 거 배워왔다. 이제는 좀 많이 성장해 있는 상태. 아 그러면 그 뒤까지도 좀 승률에 넣어봐야 되는 게 이거는 뭐 아, 승률이 100%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오케이가 되죠.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마무리를 맞아요. 잘 봐야지. 네. 맞아요. 그러다 엔딩은. 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 마음을 좀 감추는 법으로 보호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덜 들이대는 걸로 네. 관망을 하고 맞아요. 이러는 거지. 이제 식장 들어갈 때까지가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진행되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고 호감이 상대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거 알면 이제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뭐 마구잡이로 그렇죠. 대부분 호감이 있겠지. 그쵸, 그쵸. 두 사람을 누가 이 안나를 아닌 분들도 있어요. 잘못 잡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같이 아니든가요? 브라운 역할하는 신성민 배우라던가 네. 이제 정확하게 선을 네, 그으시죠. 선을 네, 네, 네. 네. 백소정 씨가 자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예. 네, 저는 뮤지컬 레드북의 넘버도 너무 좋아해요. 레드북 넘버는 대체로 발랄하고 떼창하기 좋은 쉬운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안나의 사랑은 마치라는 넘버 저의 최애 곡입니다. 아, 사랑은 마치.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요. 진짜. 네. 자, 그래서 때마침 이 곡을 네.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는데 네.
진주 씨가 준비해 주셨죠. 자,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랑이나 모든 것을 책으로 글로 배우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신사인데, 안나는 사랑에도 진심이고 사랑은 글에만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안에 갇히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깨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를 불러주면서 브라운이 오 하면서 처음으로 안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박진주 배우가 부르는 뮤지컬 레드북의 넘버 사랑은 마치 들어볼게요. 네.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후에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줘.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노을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줘. 두둥실 떠다니다 스르르 터지는 구름의 모양을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몰라요. 맞아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나고 새롭게 변해가죠.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수 없지만 기대하게 만들죠. 난 우리 청취자분들이 레드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열정을 전해드릴 수 있게. 와,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너무 떨리네요. 뮤지컬 레드북의 넘버 박진주 배우의 사랑은 마치 듣고 오셨는데 진짜 너무 잘한다. 진짜 레드북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 의자에 앉아서도 저 정도면 뭐 무대에서 날아다니겠네요. 3920님이 아 중간에 손가락으로 깜빡깜빡하는 안무가 너무 귀여워요. 사랑은 마치 뭐뭐와 같다. 네. 윤진수 씨가 아 진주님 카랑카랑 잔망미 너무 매력적이에요. 크크. 다음 달 9일 예매했는데 완전 기대할게요. 기다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 며칠까지죠? 28일까지죠. 모르셨어요 혹시 진주님? 알았어요. 네네 머뭇거리시길래. 그렇죠. 뭐 모를 수 있죠. 5월 28일까지. 네 지금 네. 공연 중이죠? 네네네. 오늘도 공연합니다. 네 진주님도 저녁에. 네. 그렇구나. 네. 화이트데이 때 3월 14일 개봉해서. 네. 네. 시작해서. 네. 시작해서 5월 28일까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알렉산드라 소사님께서 네. 목소리가 아름답다. 브라질에서 온 팬입니다. 오! 소사 땡큐. 네. 자, 네. 이혜성 씨가 진주 씨 진짜 못하는 게 뭐야? 혹시 애니메이션 더빙 연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친언니가 애니메이션 전공이어서 어릴 때부터 자기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저를 꼭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예. 잘 못하는 애한테 예. 그냥 야 뭐야 비켜!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막 이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저보다 더 까랑까랑해요 소리가. 그러니까 못하는 게 뭐야? 못하는 거 하나만. 요리 잘해요? 요리가 마이너스예요. 어 그래 다행이다. 네. 그래 너무 완벽하잖아. 네. 그리고 아니, 요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안 그러니까 식은 되나요? 음식은 시간. 잘 먹는다. 식은 음식. 네, 한번 같이 저희 호텔도 갖고 예. 가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는 그 연습 시작하고 정말 하루도 안 쉬었어요. 저희 둘 다 이 작품이 너무 소중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었는데 예. 그날도 저희 둘이 숙소를 잡고 계속 서로 호텔에서 대본 외우고 앞에 한 명씩 나가서 런 돌고 이랬어요. 네, 상대 벽 다 쳐주면서. 그러니까 두 분은 원래 아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이번 작품으로 알았어요. 네. 오,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네. 진짜 소울메이트. 그래서 너무 닮은 점이 많아갖고 저랑 성격이 이렇게까지 똑같은 사람 저도 처음 봐서 마치 나인 것처럼 소중하게 아껴주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꾸 밥 먹을 때마다 네. 뭐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언니가 혹시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전 계속 이렇게 검증하는구나. 전 맞네. 이렇게 해요. 저도요. 저도인데. 아, 그럼 이럴 때는요? 이렇게. 나둔데. 어, 나둔데. 어, 둘 다 손 이렇게, 올리는 것도 똑같아. 아, 이렇게 맞아요, 되면서 맞아요. 예. 둘이 완전 이렇게 확 친해지게 됐죠. 네. 이런 재능에도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날 먹었던 음식 다 식업 빠진 걸 아침에 예, 예. 드시더라고요. 아, 식어 빠지다니요. 더 맛있어졌고 숙성됐다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뭐 이렇게 뜻이 없구나. 네, 네. 요리에는 요리 하나 못하네. 네 그리고 사실 서로 보면서 거울 치료를 많이 해가지고 아, 좀 더 저 친구가 노력하면은 더 잘하겠다를 서로 보면서 보여주니까. 계속 연습한 알려주니까. 것 같아요. 같이. 네. 서로 진짜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정말 멋진 청춘이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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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라이프! 브라보! 박진주 브라보! 가보자고! 자, 광고 듣고! 광고 가보자! 자, 윤진수 씨가 저 지금 박진주님 나오시는 4월 9일 2시 공연 예매했습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경화 씨 건 안 보나요? 아이고, 표경인 씨가. 경화 씨는. 경화 안나 공연 보고 반해서 티켓팅 도전해서 경화 안나 표만 엄청 예매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경화 안나 보러 가요. 감사합니다. 뭐 또 경화 안나 표만 그렇게 해. 또 진주 씨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또. 아니, 진짜 너무 잘합니다. 아니, 진짜. 경화 씨는 이미 뮤지컬 쪽에서 완전 굵게 예. 계셔가지고 알겠는데 그렇게 또 경화 씨 표만 경화 했다고. 표만. 표만. 알겠는데. 표만. 네네. 844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와 추억 돋아서 찾아봤어요. 동요 좀만 더 들려주세요. 잠이 확 깨네요. 진짜. 잠이 확 깨더라고요. 네. 열무김치를 우리가 밥만 말아 먹어봤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지혜가 기억이 안 나요. 우주 자전거 달린다. 오두막에서 랄랄라. 해볼까요 한번? 예, 또 원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열무김치 밥 말아 먹고 우주 자전거 달린다. 뭐 오두막에서 뭐, 랄랄랄라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뒤는 이제 생각이 기억이 안 나요. 자기 파트만 또 집중하셔가지고. 네. 아 그랬구나. 네. 예. 네. 자 오늘 우리 뮤지컬 레드북의 두 배우 박진주 씨, 민경아 씨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최파타 함께한 시간.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예. 에피소드들이 생겨갖고 우선 진주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또 우리 최화정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고 근데 너무 시간이 정말 번개처럼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조금밖에 안 있었더라고요. 네, 한 1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정말 저희가 레드북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어서 그 레드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니 그래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네. 예, 경화 씨도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 레드북이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초입에 있습니다. 예, 예. 5월 28일까지 계속되고 네. 정말 우리 경화 씨 거에 안나도 보러 가야 되고 진주 안나도 보러 가야 되고 네. 옥지현 씨 안나도 있습니까 같이 이번에? 네. 네. 예, 세 명의 안나가 안나도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예. 또 브라운의 또 그 네. 남자 배우들도 또 볼만하고 네, 네. 맞습니다. 볼만하고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 됩니다. 네. 또 언제 이 조합으로 또 만나게 네. 될지 전혀 몰라서 저희도 네, 꼭 와주셨으면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뭐 진주 씨와 경화 씨는 다음에 또 한번 나오셔야겠네요. 그럴게요. 진짜 불러주세요. 그때는 네. 20분 전에 뭐 오셔도 괜찮죠? 저희 한 예. 2시간 전부터 와 있을게요. 네, 그때는 일산 아니고 네. 예. 목동에서 네. 목동 유명한 동네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렇죠? 유명하죠.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예 저희가 끝곡으로는 주주 시크릿 박진주 이미주의 밤이 무서워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레드북의 안나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